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 93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위안부 수요 시위가 진행된 지 30주년, 위안부 기림일이 제정된 지도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이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10일 수요일 이곳 시카고에서도 위안부 기림일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자며 모인 그 뜨거운 현장을 KBC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시카고 다운타운 리글립 빌딩 앞에서 시카고 여성 한 라인 칸 윈이 주최하는 제10회 위안부 기림의 날 수요 시위가 저항의 소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가 진행된 지 30주년, 그리고 위안부 기림일이 제정된 지는 1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 여러 여성단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져 이를 기념했습니다. To embody the strength and the resolve of the survivors in their fights for justice. There is also a bird perched on her shoulder, which symbolizes. 행사는 박옥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무반주로 부르셨던 아리랑 녹음 음성으로 시작해 행사 현장에 참석한 박주미 국악인이 채 완창되지 못했던 이 노래를 뒤이어 부르며 시작됐습니다. 박주미 국악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박옥선 할머니가 완창하지 못했던 노래를 완창하듯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을 후대가 이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발런티어로 같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이제 칸윈에서 박옥선 할머니의 아리랑이 끝나질 못했어요. 아리랑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그 대목을 제가 이어서 할머니가 못다 부른 아리랑을 제가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 노래를 오늘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치 못다 이룬 못다 핀 그 꽃을 피워드린 것 같은 그런 좀 뭉클한 짧은 노래였지만 그런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고 오늘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준비된. 이어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 공연팀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졌으며 뒤를 이어 이 행사를 지지하고 함께해준 단체와 개인들의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The power of war until seeing that now I'm 25 and war is still happening in the world and rape is still happening all around us. And I think just being here makes me truly able to absorb the power of that history. I think we have some conversation with my girlfriend Shuwei here, and they've been doing this shit. They've been doing this to China too. They just gonna wait this out and not gonna even do anything about it. And it's not only happening with Korea, something with China too. They actually had most of our country and they took over majority part of our country. And they did a lot of things that was taught in our history book, but definitely not in theirs. So.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보통.
기본적으로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멋과 흥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할머님들에게 깊은 저희가 빚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교민으로서 항상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요. 또 더불어서 다른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 순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막을 내리고 참가자들이 피켓 시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에서 시작된 수요 집회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는 변곡점으로서의 의의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그 기리밀 제정 이후에 10주년뿐만 아니라 캔윈에서 이 시카고 다운타운 수웰시를 기리밀에 매번 해온 게 또 10년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오늘 감회가 새로운 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점점 메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Come with our performance가 사실 메인인데 저희가 시간을 거의 15분 이상 더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 한인 커뮤니티로 넘어서 지금 이 위안부 문제는 그리고 정의 문제는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내가 이거 다큐멘터리 봤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차세대 위주로 저희가 교육이나 공모 활동을 이어가고 차세대들이 MC를 맡고 실제로 하는 그런 거를 방향성을 두고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극장가를 섭렵하기 위해 이륙합니다. 현실감 넘치는 항공 재난 스토리를 담은 영화 비상선언이 전 세계 169개국에 선판매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내달 12일 시카고에서도 개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화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항공 테러로 무조건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와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항공 재난 영화입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임시완 등 실력파 명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데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도 초청된 바 있어서 벌써부터 전 세계 글로벌한 흥행 선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상선언은 의문의 남성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짧은 시간이 지나고 사망한 탑승객으로 인해 비행기 내부의 모든 탑승객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요. 이미 이륙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디로도 탈출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혼돈은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마주한 인간의 면면을 현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주요 역할 중 하나를 맡은 송강호는 지상에서 항공기 테러를 막고자 하는 형사팀장 이노를 맡아 인간적인 절박함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자 애썼다고 밝혔는데요. 딸과 함께 항공기에 오른 승객 재혁을 맡은 이병헌 역시 처음 도전하는 항공재난영화에서 어떠한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예고하며 전 세계 극장가를 향해 이륙을 준비하는 비상선언. 시카고에서는 내달 12일 나일스에 위치한 AMC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맛 치킨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 속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언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의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언머스트 부동산입니다.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중구마켓 이번 주 세일 정보입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하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언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에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언머스트 부동산입니다.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밤 한 남성이 시카고 노스 CTA 레드라인역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들어 지하철 내에서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밤 10시 3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웨스트 플러턴 에비뉴의 900블럭 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하며 37세 남성이 레드라인 열차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가던 중 한 여성과 말다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으로 갔고 여성은 남성의 목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두 번 찔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피해 남성은 목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오전 일리노이주의 메디슨의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경마장 인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창고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 두 채의 건물이 전소됐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메디슨 일리노이 경찰국은 오전 11시 건물 반경 1마일 내에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오전 10시 30분경 메탈트로닉스 리사이클러에서 시작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작업자들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두들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lcome back to K-Culture Time.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e departure of IM from Starship Entertainment. Will leaving Starship mean that Monsta X will continue on as a five-member group? Stay tuned for Amy Vijay up next.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KBC News. My name is Amy Vijay once again with your Korean Hot News. On August 8, Starship Entertainment released an official statement on the status of Monsta X and their contract renewal. Starship Entertainment had revealed that they have renewed the contracts with five of the six members. It has been revealed that member IM will part ways with Starship as he decided to end his contract with the label. The statement released by the company is as follows. We have had sincere discussions with IM, but our exclusive contract with him will unfortunately come to an end. We express sincere gratitude for IM's hard work, efforts, and devotion over the years. We will cheer on and support IM's future activities and his new path. Fans had gone into a panic thinking that he would no longer be a part of Monsta X. Fans can rest assured due to the company ensuring fans that he will still continue to promote with Monsta X. Let's take a listen to some previous their releases. I can be your man. I can be your hero. I can be your man. I can be your hero. I can be your man.
난 너의 약당들을 모두 하나같이 뱅뱅뱅뱅 하늘을 슝슝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녀 슈퍼맨 너의 꼬리 위에 매달려 웃음 짓게 만들어 내게 뱀맨 너 후기 만드는 그 화살 약당들이 쟤는 싹 다 거지라 할게요 Monsta X has concluded their break of 1 month, which means we should all b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doing new group and individual activities. Let's all continue to cheer on and support our beloved boys. Thank you for tuning in to KBC News. Once again, my name is Amy Vijay. Until next time, bye! I'm gonna do an attack. I'm gonna attack a plane.전 세계 극장가를 섭렵하기 위해 이륙합니다. 현실감 넘치는 항공 재난 스토리를 담은 영화 비상선언이 전 세계 169개국에 선판매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내달 12일 시카고에서도 개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화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항공 테러로 무조건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와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항공 재난 영화입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임시완 등 실력파 명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데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도 초청된 바 있어서 벌써부터 전 세계 글로벌한 흥행 선전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상선언은 의문의 남성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짧은 시간이 지나고 사망한 탑승객으로 인해 비행기 내부의 모든 탑승객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요. 이미 이륙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디로도 탈출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혼돈은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마주한 인간의 면면을 현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주요 역할 중 하나를 맡은 송강호는 지상에서 항공기 테러를 막고자 하는 형사팀장 이노를 맡아 인간적인 절박함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자 애썼다고 밝혔는데요. 딸과 함께 항공기에 오른 승객 재혁을 맡은 이병헌 역시 처음 도전하는 항공 재난 영화에서 어떠한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예고하며 전 세계 극장가를 향해 이륙을 준비하는 비상선언. 시카고에서는 내달 12일 나일스에 위치한 AMC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제공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1일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12일 금요일 약간 흐리겠고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가 예상됩니다. 13일 토요일 약간 흐리고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7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8월 10일 KBC 뉴스 930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